뉴욕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3분기 실적 시즌에 첫발을 알리는 그 JP모건이라든지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반응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 함께 그 금융주들의 그 부상 상승이 예상된다. 그 코릴레이션이 뭐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JP모건이 3분기 수익을 발표했는데 뭐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 수익은 뭐 약 94억 4천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으면서 기당 순이익은 2.92불 정도였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4% 정도 상승한 내용이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주당 수익이 2.23불이었는데 이거보다도 이제 소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낸 겁니다. 잘 나온 거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인베스먼트 뱅킹,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뱅킹에서 호실적 덕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21%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 프로핏도 52%가 증가한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미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자금 조달하면서 또 이제 데트도 리파이낸싱하고 또 주식 발행도 증가했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행하고 언더라이팅해주는 이런 인베스먼트 뱅킹, 코퍼레이트 뱅킹에서의 서비스 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컨슈머 뱅킹은 좀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컨슈머 뱅킹은 매출과 수익이 모두 감소했는데 각각 9% 감소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크게 그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은 아무래도 대손 충당금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번 분기에 충당한 대손 충당금이 6억 1천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난 2분기에는 뭐 100억 불 이상이었거든요. 100억 불 이상이었던 것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겁니다.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간 감소됐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아울러서 JP모건이 바라보는 미 경기 예상도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내내 실업률은 약 7% 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다이먼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 은행의 호실적을 이끌어온 것은 아무래도 정부 부양책이 미 경기를 끌고 와서 그것이 이제 은행 실적으로 연결이 되었지만 이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이게 혹시라도 더블딥에 빠지게 된다면 대손 충당금을 다시 쌓아야 되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 불이 될 수도 있고 또 200억 불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다시 은행의 수익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온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건 말은 이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티그룹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티그룹은 수익이 34%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JP모건에 비해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컨슈머 뱅킹과 인베스트먼트 뱅킹 모두에서 수익이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요. 대손 충당금은 대신에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70억 불 이상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데 지금은 뭐 20억 불 정도로 크게 감소했고 이게 이제 미국 은행들이 바라보는 미국 기업들의 도산 혹은 데트 디폴트의 위험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진 겁니다.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다소 보수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면요. 예, 뉴욕주의 확진율은 지금 약 1.1%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저 수준이고요. 지난 한 주에 시행된 COVID-19 테스트 건수는 약 83만 건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최대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플로리다는 테스트 횟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확진율은 뭐 11.7%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매우 큰 확진율을 보이고 있고 텍사스도 마찬가지로 7.6% 정도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로렌스 서머 전 미국 재무장관이죠. 그다음에 현재 하버드대 경제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이 로렌스 서머 이분하고 이제 데이비 커틀러 역시 하버드대 경제학교 교수인데 오늘 이런 아티클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 팬데믹이 미 경제에 미칠 충격이 전부 합치면 아마
16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발표인데요. 이게 2008년 경제 위기 때 4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팬데믹이 미국 경제에 이렇게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훈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